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101번째 영상에서는 색종이로 마스크를 쓴 손흥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2023년 새해 첫 작업이네요. 거의 세 달 만의 작업이라 오랫동안 제 작업을 기다리셨던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트페어에 참여해보고 저의 굿즈 상품들을 제작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유튜브 작업량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은 꼭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요. 구치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일상생활 속 미술재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많이 사용했던 색종이인데요. 비록 그 시절 순수했던 작업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지금 현재 나이를 먹고 다시 써보는 색종이의 느낌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표현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을 버리고 부분 부분 포인트를 강조해 감각적으로 표현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일일이 자르고 붙이느라 1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또 손에 풀이 자주 눌러붙어 중간중간에 손을 10번 넘게 씻은 것 같습니다. 작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부터 색종이 작업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모든 것들을 미술 재료로 활용하는 그날까지 주뱅의 미술은 계속됩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